제가 저번에 불만 냉면 리뷰를 했잖아요. 협찬 받아서. 근데 그쪽에서 이거 협찬 이거 해줘서 그 리뷰를 해줘서 고맙다고 불만왕 이거 보내줬어. 이거 이름 뭐라고 했지? 짜란! 불만왕에서 이거 데일리 간식으로 나초 스낵을 출시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어보라고 네 봉지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어머,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광고라든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냥 먹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막 매운맛이 확 나지가 않네. 아, 진짜 맥주 안주에는 최고다. 예전에 불마왕 먹었을 때보다는 매운맛이 좀 덜해요. 그리고 제가 맥주에다가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맵진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만 게 술이야. 맥주는 음료수야. 이게 불마왕 스낵에다 먹으니까 진짜 맥주 살살살살 들어간다. 아우, 야, 맵다. 양평이는 좀 선선하나? 양평이 해 넘어갔잖아요. 지금 굉장히 선선해요. 여기 더위가 한풀 꺾였어. 지금 경상도 이쪽엔 엄청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여긴 지금 괜찮아. 많이 좀 선선해졌어요. 그리고 습한 것도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우리 다리 뒤태 봤어? 엄마 지키느라고? 우리 뭐로 봤어? 여기 이렇게 있고. 저기 지금 우리 나비가 있어요. 나 오빠 진짜 행복하다. 아니, 저 요즘 무서워서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탈북민들 이게 단체를 해킹이 당했어요. 해킹이 언제 당했냐면 이 간첩 4명이 잡히기 전에 당했거든요. 2018년인가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그쪽에서 탈북민들이 900명 그 개인정보가 해킹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해킹 당한 게 지금 북한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탈북민들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기가 탈북민들은 개쓰레기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그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간첩이 저는 지금 너무 놀랬던 게 탈북민들을 엄청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유인 및 납치를 하라고 했다고 기사 나온 걸 봤는데 저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막 너무 무서워서 죽겠어요. 임지연 씨가 북한에 저거 막 월북을 해서 갔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왔어. 대한민국에 왔는데 다시 북한 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북한의 최악이라는 걸다 알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 북한에 갈 수가 없거든요. 한 어떤 남성분이 40대 되는 남성분이 그 이제 그 인천인가 그쪽 바그 어디 서해안 쪽인가 동해안 쪽인가 그쪽에서 배를 훔쳐서 월북을 하려고 하다가 잡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탈북민이라는 그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질 할 이유는 없거든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간다. 이거는 무조건 간첩들이 유인시켜가지고 무조건 월북을 하게끔 이 도로를 닦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웬만하면은 중국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특히 연변 쪽에. 연변 쪽에 이제 이중 국적자들이 있는데 어떤 국적자들이냐면 북한 국적이랑 그리고 이제 중국 국적을 같이 가지는 이제 조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교가 뭐냐면 조선족 플러스 북한에서도 살수 있는 화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 그 보위부에서 국가 보위부에서 지령을 받아갖고 연길 쪽에 와서 살면서 탈북민들을 이제 납치해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 활동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부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간첩질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저희 그 휴대폰에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제가 물건을 안 시켰거든요. 전 물건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쿠팡에서 CJ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뭐 고객님 뭐 물건이 이제 뭐 물품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이러고 계속 링크 같은 게 와요. 근데 지금 이 링크가 지금 한두 달 새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나는 이거 물건을 시킨 적이 없는데 이 물건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가 있지?
그래서 나 그거 클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개인 010 개인 번호로 오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화를 했다가 제 개인 정보가 다 털리기라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링크를 못 누르는 이유가 요즘 간첩들이 잡혔잖아요. 근데 요즘 간첩 4명이 잡혔는데 그 지금 4명이 이게 다 간첩이냐가 아니에요. 이 4명 외에도 더 많은 간첩들이 있을 거라고 전 분명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사에 보니까 탈북민들은 개쓰레기, 그리고 이제 이 탈북민들을 포섭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정보를 빼내오라는 이런 지령까지도 내렸다라고 그 기사에 막 쏟아지니까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못하겠어요. 집 앞에 왔는데 저희 아파트 집에는 배달된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담당 형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즘 북한 해커들이 난리를 치고 있대요. 그래서 특히나 탈북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탈북민들이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난리 났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에서 북한 해커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미리 자리 잡은 간첩단들이 탈북민들 상대로 이렇게 지금 이간질하고 개인정보를 빼다가 이제 북한에다 넘겨주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 중에서 이제 조금 좀 언론에 알려졌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유인시켜가지고 납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탈북민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북한 김정은 체제가 미국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탈북민들을 개쓰레기라고 해가지고 탈북민들을 주적으로 놓고 대한민국에 와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폭로를 하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은 개쓰레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제 이 탈북민들에 대한 이 증오심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 남정성 괴뢰도당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빠졌어요. 반미 정책에서 미국이 빠졌고 남조선 개레도당과 탈북자 쓰레기들 이게 이제 김정은한테는 주적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간첩질이 이게 몇 말입니까? 아마 지금 간첩들이 지금 보면서 제 채널에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꼭 김정은에 대한 영상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은 꼭 간첩들이 와가지고 댓글 달아요. 네가 뭔데? 김정은이 네 친구냐? 위원장이다 라고 해라. 이렇게 개 소리를 하면서 빠락빠락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따 그 밑에 댓글 답니다. 간첩 검거 완료 이러면 띠끔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그 댓글 유튜브 가서 확인해보니까 지웠네. 야, 완전 개소름! 지웠어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어겼는데 이 4명 중에서도 자기들이 포섭한 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들한 탈북민들 채널에다가 악플을 달거나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던가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탈북민들의 대상은 안 되겠지. 아니죠. 김정은 체제는요. 지금 일반 대상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그 고위급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탈북을 했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월북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김정은 체제를 선전선동하는 데 써먹기 위해서 고위급들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위급들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전 국제사회에서 난리 나기 때문에 고위급들은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100억 지원해 준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100억을 취약층들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북한에 취약층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취약층들을 앞 걸고서 김정은이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이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북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완전 반대예요. 우리나라에서 통신선, 그러니까 남북의 통신선 그 복원을 했다라고 막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그걸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대한민국 이 국가 정보를 해킹하려고 그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우리가 믿을 게 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름을 여기 와서 터뜨리는 건데 당연한 거거든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인권을 억압하는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그냥 포주 같은 존재예요. 정원이 살 많이 빠진 것 같더라. 남북의 창 보니까. 나 오늘 남북의 창 보면서. 북한 그 항해도 지역에 콧물 났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올해도 또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겠구나 이걸 생각했어. 여러분들 솔직히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만드는 거지 북한 주민들은 잘못이 없어요. 체제를 잘못 만난 탓이에요. 얼만큼 불쌍해요. 이번에 간첩들이 이렇게 많이나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가 지금 뻥 뚫렸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